혈안이 인민군 아니야? 아 어떻게 가서 인민군 인민군 낙미 의미 있는 저런 형 잘 남았는데? 저런 형이 제일 웅장해요. 태국이도 조금 웅장 상해면 제일 나서 저 인천역 걸로 가? 진짜 선수분들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춥지만 안에서는 또 따뜻하고 화목하게 또 좋은 시간,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! 6번 테이블! 자, 8번 테이블! 자. 정현철, 김주성, 김주성, 강상희, 강상희, 나상, 정도입니다. 나중에 경기장에서나 또 이제 제가 뭐 지도자를 하고 있더라도 같이 만나서 또 이 날을 저는 꼭 기억하고 또 이 친구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병훈아 고맙고 항상 다치지 말고 형이랑 나중에 꼭 만나자. 와 좋습니다. 주성 선수님한테 질문이 왔습니다. 주성 선수님 먼저 다녀온 전역자로서 오늘자로 군대 입대한 슈리 형한테 꿀팁과 영상 편지 한번 네, 부탁드립니다. 슈리 형 잘 잤어? 아마 잠 잘 못 잤을 거야. 오늘 훈련소 1일차인데 많이 답답하지? 근데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어. 가서 다치지 말고 항상 응원할게. 사랑해. 자 그리고 최철원 선수에게 좀 전망했습니다. 네. 현재 팬미팅에 참여한 선수와 하루를 바꿔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선수와 바꿔서 삶을 살고 싶습니까? 저는 그래도 상호랑 바꿔서 삶을 상호도 국가대표로 한번 했었고 거의 또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전화 없고요. 이유는 좀 알려주세요. 일단은 저는 목표가 3명인데 전잘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아 전잘러의 삶. 임상혁 선수님 본인 잘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? 네 조금 알고 있어요. 조금 알고 있어요. 전잘러의 삶이란? 나에게 전잘러의 삶이란? 바꿀 수 없는가? 아 바꿀 수 없는가? 이야 김진야 선수에게 되게 작게 질문이 왔어요. 김진야 선수 스모크 챌린지 해주세요. 네. 뭔지 모르는데. 아 그러면 뭐 혹시 뭐 다른 챌린지 가능하신 거 있어요? 뭐 홍박사 챌린지라든지 뭐. 네. 아 슬립배. 오케이. 여러분 박수로 한번. 자 이승모 선수에게 질문이 왔습니다. 이번에 결혼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라고. 안
남았는데 아직까지 좀 신성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제 결혼 같지가 않고 뭔가 남의 결혼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상 그날이 돼야 좀 실감이 될 것 같아요. 신부님한테 영상 편지 한 번. 네.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행복하게 잘 살자. 고마워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은 말해 가지고 저 좀 해주세요. 뭘 해줘? 가족끼리 왜 이래? 근데 가족은 한 거 빨리 해줘. 가족은 가족끼리 한 거 아니라고. 나 해달라니까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 세상에 진짜 못생기시네. 아, 감사합니다. 나요? 안 받았잖아. 아, 주세요. 대판 필요 없어요. 아, 그때 필요 없어요. 아, 아쉽네요. 네, 서울! 자, 안녕하면서 안녕! 오늘 이렇게 팬분들 만나서 보고 또 보람에 좀 팬들의 팬분들한테 좀 미안하는데 쉬는 동안 잘 쉬고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팬들이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.